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의 하나로 꼽힐 것입니다. 이계철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숱한 로비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다섯 개 민간업체의 고문직을 겸임한 것을 이력서에서 누락시키는 등 그 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과 전파진흥원 이사장 재직시설에 민간업체들의 고문을 맡아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보통신부 차관과 KT 사장을 지낸 사람이 KT 관련 민간업체의 고문을 맡아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챙기고 활동한 것은 로비스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정보통신부 차관과 KT 사장을 지냅니까? KT 관련 민간업체의 고문을 맡아 로비하고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계철 내정자는 자질에서도 오무 소유자였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소신, 무철학, 무비전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인들의 파업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도 언론사 내부 문제라는 한심한 답변만을 한 통신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통신 분야에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부적격자 이계철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계철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혁명을 이끌 수 있는 비전과 소신을 가진 새로운 인물을 선임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최시중 방통대군을 두 번이나 임명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훼손하고 통신산업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부적격 내정자를 선임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그리고 새누리당 문방위원님들도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계철 내정자가 방송통신위원장 적격자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 주장에 동참해야 하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에게 임명 체류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3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님 등 감사합니다.